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6월 5일자 오시리스 시험 맵 종류와 드랍 물품 및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확인하겠습니다. 암상인과 오시리스 시험 드랍 테이블은 6월 9일 수요일 리셋전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번 주 오시리스 시험 경기장은 머나먼 해안이며 오시리스 시험 드랍 아이템은 3승에는 샤이라의 분노 기관단총, 5승에는 상처뿐인 상승 직업전용 방어구, 7승에는 솔라의 상처 검, 무결점 완료에는 추방자의 저주 융합소총, 숙련자 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 품목입니다. 금일 암상인의 위치는 네소스의 감시자의 무덤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경이 무기인 경우 수집품에 있다면 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방어구의 경우에는 능력치가 마음에 든다면 다시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판매 품목은 굿샌빗입니다. 재장전을 길게 누르면 무기 속성이 변화하며 탄약의 피해 감쇄가 감소하며 대상을 관통하고 단단한 표면을 튕깁니다. 튕긴 후에 투사체는 피해가 증가됩니다. 속성을 변환하며 사격할 수 있는 자동소총으로 여러가지 속성이 필요할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PVE에서도 사용하기 애매하고 PVP에서도 아주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딱히 채용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암상인은 주마다 방어구의 능력치가 다른 것을 들고 옵니다. 지금 방어구를 수집품에 보유 중이더라도 능력치를 보고 구매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어린 암카라의 등뼈입니다. 함정질의 수류탄의 지속시간과 폭발 반경이 증가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함정질의 수류탄의 쿨타임이 회복됩니다. 태양 함정질의 수류탄을 강화하는 방어구로 모든 수류탄 강화 방어구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이 방어구도 상당히 쓸만은 하나 사용률이 높지 않고 함정질의 수류탄 자체가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어린 암카라의 등뼈 능력치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리자리 알파별의 문장입니다. 궁극기로 힘의 보조를 하나 더 생성하고 방벽이 활성화되면 치유의 파동을 방출합니다. 두 개의 능력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으며 치유의 파동 또한 회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어구들에 비해 그렇다 할 특이점이 보이지 않으며 그로 인해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이번 주 이리저리 알파별의 문장 능력치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세상의 눈입니다. 우선순위 표적을 강조 표시하고 궁극기를 제외한 능력의 재생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능력의 쿨타임을 꽤 감소시키며 표적을 붉은색으로 보여줍니다. 평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쓸만한 방어구이며 모든 하위 직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습니다. 주력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번 주 또 다른 세상의 눈 능력치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 등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